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색안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 있다. 여산 정상심이라는 거 하는 내용입니다. 여산 정상심, 산과 같이 더 올라가는 마음. 산은 어떻습니까? 산이 이렇게 높으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차츰차츰 자꾸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커진다는 그런 그 의미겠죠. 불자여 보살 마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열 가지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항상 뜻을 내어 일체 지혜의 법을 부지런히 닦나니 이것이 첫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은 수행자는 또 불자는 어른은 그런 의미로 보살을 해석하겠습니다. 수행자는 또는 불자는 좀 철든 사람은 항상 뜻을 내어서 마음을 써가지고서 부지런히 일체 지혜의 법을 닦는다. 그렇습니다. 우정 마음을 내어가지고서 일체 지혜의 법을 부지런히 닦는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닦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런 그 지혜의 경지에 도달하면은 모를까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높은 저 에르베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 마살은 항상 뜻을 내어서 일체의 지혜의 법에 부지런히 닦는다. 일체의 지혜의 법을 부지런히 닦는다. 이것이 첫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늘 성장해야 하고 늘 발전해야 하듯이 수행자는 또는 보살은 궁극의 목표, 부처님께서 터득하신 그런 일체 지혜법에 대해서 무사히 한 단계 한 단계 산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항상 일체법의 본성이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관찰하느니 이것이 둘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일체법 본성이 공무소득이다. 일체법의 본성품이 공하여 얻을 것이 없다. 일체법 본성이 공무소득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뭐 반야심경을 끊임 없이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체법 본성이 공무소득이라고 하는 이치인데 반야심경도 결국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나의 살림살이가 되고 나의 생활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나의 안목이 되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요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일체법이다, 공무소득이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그 공한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것도 산을 올라가듯이 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량없는 그 외 보살행을 행하여 일체 희고 깨끗한 법 백정법을 닦으며 일체 희고 깨끗한 법에 머무는 연고로 열의 한량없는 지혜를 알고 보기를 원하나니 이것이 셋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급 동안에 보살행을 행해서 백정법, 희고 깨끗한 법,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터득하신 우리 참마음의 상태, 참마음의 상태 조금 더 때가 없고 티가 없고 번외가 없고 한 그런 그 상태가 된 것, 완벽한 상태, 그것을 이제 닦으며 또 그러한 희고 깨끗한 법에 머무르는 연고로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까닭에 열애의 할례 없는 지혜를 알고 보기를 원한다. 열애의 할례 없는 지혜를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정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 그 상태가 되는 것도 참 정말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됩니다. 우리가 뭐 참마음, 참사람, 참나 끊임없이 읊조리고 그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그것이고 또 그 자리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과 같이 더 올라가는 마음이 있어야 끊임없이 몇 생이 걸리든지 뭐 세세생생 무한한 미래의 세월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체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하여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선지식을 공경하여 받들 때 달리 바라는 것도 없고 법을 도적질할 마음도 없으며 오직 존중히 여기고 미증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일체 소유를 모두 다 능히 버리나니 이것이 넷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일체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평등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이제 공경하고 받드는데 거기에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선지식을 존경하고 받들면서 선지식의 법을 도적질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직 존중이 여기고 선지식은 참 미증유하다. 참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지고서 일체 소유를 다 능히 보시하나니 버리나니 그렇습니다. 버린다는 말은 늘 보시한다는 것이죠. 무엇인들 못 버리겠습니까? 내 인생 다 바친다고 하는 뜻이죠.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모든 힘, 그런 것을 다 보시하나니 이것이 넷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다. 아, 참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불자들은 또 이러한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에 눈을 뜨고 거기에 마음을 낸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죠. 결코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산 높은 꼭대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고 갑니다. 그저 1미터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그저 1m, 50cm, 1m, 그저 그 정도만 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자세. 이것이 보살의 길이고, 수행자의 길이고, 불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을 여기서 산과 같이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꾸짖고 욕설하고 회방하고 방망이로 때리고 살을 찢으며 몸을 괴롭게 하고 내지 목숨을 끊더라도 이런 일들을 모두 능히 받아들이며 마침내 이런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내거나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또한 큰 자비와 큰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더 느리게 하고 쉬지 않느니라. 이것은 이제 아직 계속 되는 중인데요. 수행자가 만약 어떤 중생이 꾸짖고 욕하고 회방하고 방망이로 때리고 살을 찢고 몸을 괴롭게 하고 뭐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들을 모두 능히 다 받아들이고 마침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그리고 오히려 큰 자비와 큰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 자비와 서원을 더 늘게 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아간다. 왜냐하면 보살이 모든 법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버리는 일을 성취하는 연고며 일체 모든 열의 법을 증득하고 참고 부드러워 이미 자유자재하는 연고니 이것이 다섯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 보살은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법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버리는 일을 성취하는 연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벗어나서 여실하게 출리하는 그러한 이치죠. 여실히 출리하는 그리고 버리는 일을 성취하는 연고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열의 법을 증득하고 참고 부드러워서 이미 자유자재하는 연고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것이 다섯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자기 수행을 하는 데는 높은 수미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의 그 앞길이 수미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고 올라가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 자세와 각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살 마살이 더 올라가는 큰 공덕을 성취하나니 이런 바 하늘처럼 더 올라가는 공덕과 사람 더 올라가는 공덕과 물질 더 올라가는 공덕과 힘 더 올라가는 공덕과 권속 더 올라가는 공덕과 욕망 더 올라가는 공덕과 왕의 지위 더 올라가는 공덕과 자유자재 더 올라가는 공덕과 복덕 더 올라가는 공덕과 지혜 더 올라가는 공덕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더 올라가는 그 공덕을 성취하는 데 대해서 이 세상에 공덕이 아무리 여러 종류고 다양하게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어떤 그 공덕의 경지라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또 더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하늘 더 올라가는 공덕, 사람 더 올라가는 공덕, 물질 더 올라가는 공덕, 힘 더 올라가는 공덕, 권속 더 올라가는 공덕, 욕망 더 올라가는 공덕, 왕의 지위 더 올라가는 공덕과 자유자재 더 올라가는 공덕과 복덕 더 올라가는 공덕과 지혜 더 올라가는 공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에 엄청난 공덕의
산이 가로노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그 통과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그 경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제목이 더 올라가는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더 올라가는 산과 같이 더 올라가는 마음, 이것을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더라도 마침내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바 맛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권속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법을 깊이 좋아하여 법을 따라가고 법을 따라 머물고 법을 따라 나아가고 법을 따라 끝까지 가느니라. 그런 그 공덕을 써서 성취했다 하더라도 결코 마침내 집착함이 없다. 그 집착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는데 결국 왜 그러한 그 집착을 내지 않는가? 다만 법을 깊이 좋아해서 또 법을 따라가고 법을 따라 머물고 법을 따라 취향하고 앞으로 더 나가고 결국 법을 끝까지 간다. 법을 따라서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법으로서 의지를 삼고 법으로서 구제를 삼고 법으로서 돌아갈 때를 삼고 법으로 집을 삼으며 법을 수호하고 법을 즐겨하고 법을 희망하여 구하고 희망하여 구하고 법을 생각하느니라. 오로지 법입니다. 그래요. 이 법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진리고 진리의 가르침이고 그 진리 그 자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돌아갈 때를 삼고 참 대단하죠. 법으로서 집을 삼고 법으로 법을 수호하고 법을 즐기하고 법을 희망하여 구하고 법을 생각한다. 오로지 법만이 보살의 길이다. 수행자의 길이다. 불법 공부하는 사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유언처럼,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법은, 결코 실망을 가져다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법을 익히고 하나의 법을 터득하면 그만치 내 지혜가 넓어지고 내 안목이 커지고 내 눈이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그 길이지 결코 실망을 하거나 그 잘못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구제를 삼고 법으로 돌아갈 때를 삼고 법으로서 집을 삼는다. 집 얼마나 편안합니까?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또는 길고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에 안착했을 때의 그 안도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비록 갖가지 법의 즐거움을 갖추어 받더라도 항상 온갖 마구너의 경계를 멀리 여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 마살이 지난 세상에 이와 같이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마군들의 경계를 모두 멀리 여의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게 하리라 한 연고이니 이것이 여섯 번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라. 앞에서 이제 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즐거움을 갖추어 받더라도 항상 온갖 마군의 경계를 멀리 여인다. 그런 그 설명을 했습니다. 보살 마살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미 한량없는 아성지급에 보살의 도를 행하고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않지만은 오히려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처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행을 행한다 하고 또한 놀라지도 않고 공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염려하지도 않고 비록 능히 잠깐 동안에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중생을 위하는 연고로 한량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여 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 보살의 마음 그 자세를 참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처음 마음으로 처음 발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자세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세로서 부지런히 아무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이 그 정진하고 또 정진하던 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높고 높은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살 마하살이 일체 중생의 성품이 평화 화평하고 착하지 못하여 조복시키기 어렵고 제도하기 어려우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갚지도 못함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큰 서원을 바라되 그들이 모두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행하는 데 걸림이 없으며 나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에게 모든 번뇌를 내지 않게 하고자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여덟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 보살 마하살은 일체 중생들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참 못됐죠. 화평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조복시키기 어렵고 제도하기도 어렵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서원을 바라되 어떤 서원을요? 그런 강강 중생들을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그들이 모두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행하는데 걸림이 없으며 나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에게 모든 번뇌를 내지 않게 하고 자 하리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살은요. 그렇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라. 보살 마하살이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다른 이가 나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의 수행을 돕기를 기다리지도 않느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모으며 스스로 힘쓰기를 맹세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도를 행하여 안욕따를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리라. 참 그렇습니다. 이 뭐 중로도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일도 아니고 그와 같이 이 불법 공부를 하는 것도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 절 집안에 오래 살아보면요. 정말 내가 법문할 때도 자주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국자가 국을 수없이 떠날려도 수없이 국자가 국을 이 그릇에 저 그릇에 오늘도 이 그릇에 저 그릇에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러한 일을 수년을 무려 수십 년을 국자가 국을 그렇게 떠날려도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전의 비유가 있어서 내가 참 자주 그 비유를 쓰는데 우리 절집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절집안에 산다고 하는 거 뭡니까? 부처님 슬하에서 부처님 밥을 먹고 부처님 덕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취미도 없고 맛도 못 느끼고 재미도 못 느끼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저
무심히 그냥 세월만 보내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안타깝고, 아, 이 불법 참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재밌고 신기하고 신심이 나는 그런 어떤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 감각이 없어서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 옆에서 보고는 그래서 내가 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가 나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의 수행을 돕기를 기다리지도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모으며 스스로 힘쓰기를 맹세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행하여 안역따라 삼육삼부를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중로도 팔자다 하고 수행하는 것도 팔자로 하고 그러나 이제 조금이라도 국자 역할의 인연이라도 국자 역할의 인연이라도 그 인연을 걸다 보면 그 국자도 언젠가 국맛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국맛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유가 국자지 사람은 국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불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국자가 슬슬 녹아가지고 국맛을 국보다도 사람보다도 국맛을 더 잘 보는 그런 세월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보살의 행을 닦되 마땅히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깨끗이 하며 마땅히 자기의 경계를 알고 또한 다른 이의 경계도 알며 내가 마땅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경계로 더불어 평등하리라 하니 이것이 아홉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의 행을 닦되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깨끗이 하며 마땅히 자기의 경계를 알고 다른 이의 경계도 알고 내가 마땅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경계로 더불어 평등하리라. 이게 이제 보살의 그 끊임없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산과 같이 더 올라가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관찰하되 한 법도 보살의 행을 닦을 것이 없고 한 법도 보살의 행을 만족할 것이 없으며 한 법도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킬 것이 없고 한 법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려할 것이 없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참 차원이 높은 이야기인데 한 법도 보살의 행을 닦을 것이 없고 한 법도 보살의 행을 만족할 것이 없고 한 법도 일체 중생을 교화 조복시킬 것도 없고 한 법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개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있다고만 생각해 왔는데 또 그렇게 배워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보살행도 없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 조복시킬 것도 없고 부처님을 공경 공양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법도 안역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미 이루었고 지금 이루고 장차 이룰 것이 없으며 또 한 법도 이미 말하였고 지금 말하고 장차 말할 것도 없으며 말하는 이와 법을 다 얻어볼 수 없지만은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떤 정말 철저하게 근본 성품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근본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자성불의 위실력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 이를 원을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부리 이미 이뤘고 지금 이뤘고 앞으로 이룰 것이 없지만은 없으며 그렇지만은 뭐라고요?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 원을 버리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일체 법 또 한 법도 보살행을 닦을 것이 없다 했지만 보살행을 버리지도 않고 보살행 만족시킬 것도 버리지 않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고자 하는 그런 원도 버리지 않고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 공경하는 것도 또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돼야 되는 거죠. 전혀 없다라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은 그건 이제 온전한 불법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고 있는 가운데 또한 엄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 아주 잘 밝힙니다. 그래야 완전 무결한 중도의 이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왜냐하면 보살이 모든 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힘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법을 비록 얻을 것이 없지만은 부지런히 닦아서 착한 법을 더 늘게 하며 청정하게 대치하여 지혜가 원만하며 생각생각마다 증장하여 모든 것을 부족하고 그 마음이 여기에 대하여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만일 모든 법이 다 정멸하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위없는 보리의 도를 구하리요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런 것도 참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은 정말 여러 번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해야 마음에 조금 그 이치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그 이치가 납득이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모든 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느니라. 그러므로 법을 비록 얻을 것이 없지만은 부지런히 닦아서 착한 법을 더 늘게 하며 그렇습니다. 청정하게 대치하여 지혜가 원만하며 생각생각마다 증장하여 모든 것을 구족하고 그 마음이 여기에 대하여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만일 모든 법이 다 정멸하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위없는 보리의 도를 구하리요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라. 이건 참 너무 뜻이 깊어서 이렇게 한두 마디로 그 설명을 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수준의 그런 그 경전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에 대한 열 가지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없는 큰 지혜의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불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끝이 없다고 봐야죠. 그저 끊임없이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뭐 달려가면 그 넘어집니다. 달려가지도 말고 너무 숨차게도 가지 말고 뛰어가지도 말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말고 뭐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도 돼요.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쭉 지속되는 그러한 그 수행입니다. 뭐 수행이라기보다 그러한 삶입니다. 여기는 한번 들었으면요
그것이 자기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을 뭐, 옆에서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삶으로서, 끝없는 우리의 그 삶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성불하십시오.